경북도당 창당 행사에 나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. 양당제의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도 나타냈습니다. 우리의 길도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곧 내가 걷고 네가 걷고 가가 걷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바로 길이 될 것입니다. 특히 관심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통합인데 단계를 밟아 통합하자는 이른바 이전 대표의 중텐트론에 이 대표가 반박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서라고 훈수를 둔 것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. 북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위원장을 붙으면 관객이 천만 명 넘을 거예요. 그러면서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려면 한 지역구에 묶여선 안 된다는 말로 불출마에 무게를 뒀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7년 함께한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. 경계선이나 한계선 없이 충분히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합당한 이준석 양양자 신당과 함께 빅텐트의 한 축이 될 민주진영의 통합이 물밑에서 분주합니다. 주도권을 지려는 각 신당의 막판 세불리기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.